작품 4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그가 가장 애착을 가진 것은 서민들의 문화였다. Sondern es ging uns und es ging unseren Missionaren auch darum, die Lebensweise auch des einfachen Volkes zu zeigen. In diesen Exponaten, hier zum Beispiel hinter mir, die Kleidung, speziell hier gerade das Hochzeitsgewand der Braut und des Bräutigams, sodass wir eben diese Kultur auch wirklich erleben können, möchte ich sagen. Uns hineindenken können in die Menschen, mit denen wir es durch die Missionstätigkeit zu tun haben. 그는 한복에 드러난 조선 사람들의 사체 감각에 특히 감동을 받았다. 팔소매는 아래로 처지고 흰색 소매 끝동은 전체적인 외관의 윤곽을 뚜렷이 드러내는 한 쌍의 강한 빛을 만든다. 모든 것이 순수하고 맑은 색으로 섬세한 색채 감각을 통해 균형 잡히고 배합되었다. 그는 조선의 풍속을 연구해 그 속에서 민족성을 발견해냈다. 품앗이는 유럽에선 상상하기 힘든 공동체 문화였다. 이들의 민족성은 거대한 농사일을 하는 데 있어서 품앗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방법을 창안해냈다. 품앗이는 함께 단합하고 서로 돕고 다른 사람을 믿으며 가난 속에서도 저마다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룬다는 민족 정신의 한 부분이 내포되어 있다. 한국에서 불행은 원수를 알지 못한다. Man muss auch sehen, dass im 19. Jahrhundert gerade es einen sehr starken Eurozentrismus gab, nicht? Das heißt, wenn jemand aus Europa kam, dann war automatisch überzeugt, dass die Kultur von Europa die beste aller Kulturen ist, nicht? Das ist einfach zeitbedingt. So war diese Zeit. Und in Korea war von Anfang an schon so, dass man kennen Sie auf Augenhöhe? Also, dass man die koreanische Kultur von Anfang an als gleichwertig ansah, nicht? 문화에 대한 관심은 사람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졌다. 비번은 1925년 두 번째 조선을 방문했을 때 카메라를 준비하고 촬영기사와 동행했다. 한국의 문화와 사람을 더 생생하게 기록하고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Das ist eine Rolle aus dem Film Im Lande der Morgenstille von Norbert Weber, gedreht rund ungefähr 1930 für die Öffentlichkeitsarbeit der Mission damals Im Lande der Morgenstille mit Szenen aus Korea. 영화는 당시 최첨단 매체였다. 푸른 눈의 수도사는 그가 본 한국의 모든 것을 담았다. 상영시간이 116분에 달하는 이 기록영화엔 전국을 유람하는 베버와 그가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돼 있다. 그것은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친구의 나라에 보내는 우정의 선물이었다. Damals war Korea eine japanische Kolonie und die Japaner wollten, dass die Koreaner Japanisch lernen, dass alle Kultur weg zerstört wird, sondern dass es japanisch wird. Und da sagte er, ich will im letzten Augenblick noch die koreanische Kultur aufnehmen und retten und für die spätere Nachwelt erhalten. Und das hat er dem koreanischen Volk zuliebe getan. 종교인으로서 그는 특히 무속과 관혼상제 등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의식에 관심이 많았다.
문화사적으로 가치 있는 많은 것들을 사라지려는 마지막 순간에 생생하게 포착할 수 있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닐지는 가까운 미래에 친애하는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수집된 자료들의 대부분은 더 이상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어떤 자료들은 영원히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는 조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다. 수도원 내에 목공과 철공 등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다. 이듬해엔 교원을 양성하는 숭신학교를 세웠다. 비록 식민지배를 받고 있지만 교육을 통해 언젠가 자립하게 하려는 의지였다. 단순히 종교의 전파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와 문화를 그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일단 가장 절실했던 이제 교원을 양성을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 기술, 이제 당시에 그 유럽의 선진 기술들을 한국에 도입함으로 해서 그 중산층을 양성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교를 하고자 했던 그런 취지에서. 여기서 배우고 있는 젊은이들은 무언가를 습득하기 위하여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정진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는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이와 같은 길로 계속 정진하면 조선은 차츰 그 옛날 누렸던 문화 수준으로 다시 올라서게 될 것이다. 동방의 민족들 사이에서 단순히 한자리를 차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위상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 조선의 미래를 걱정했다. 하나의 국가로서 이 민족은 멸망하였다. 나는 마치 한 민족을 무덤에 옮겨놓은 장례식 행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듯하다. 우리가 이 사라진 나라에 작별의 인사로 부르고 싶어 시도하였던 대한만세 한국이여 만년 동안 영원하라는 입술에서 사라져버렸다. 베버 신부가 제작한 이 기록 영화는 그 필름이 무려 15km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는 이를 선교사들을 위해 자료로 제공했고 또 독일의 학교에 배포해 교재로도 사용했습니다. 베버 신부는 한국의 문화를 사랑했고 또 그것이 일제 식민 지배 아래 사라지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수많은 조선의 화가들 중 겸재 정선의 그림을 수집했던 걸까요? 태백산맥이 동해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경북 포항의 내연산. 12개 폭포를 품은 절경으로 유명하다. 이곳 용추계곡 연산 폭포 아래 바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 1734년 가을, 정선이 이곳에 왔다. 겸재정선 선생님께서 1733년에 청하 현감으로 부임해 오시면서 이곳에 와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림을 그리면서 조 바위 조 뒤쪽에 가빈추 정선이라는 그 탐성 각자를 남기셨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이 폭포가 바로 저쪽에 있는 폭포가 되겠습니다. 정선은 특유의 힘차면서도 율동적인 필획으로 내연산 삼용추의 절경을 살려냈다. 예리한 수직의 선으로 길게 쪼개진 절벽의 바윗결을 재현했고 삼용추의 폭포 길이를 급격히 줄여가며 물의 세찬 흐름을 표현했다. 이런 풍경들을 특히 원숙한 필치로 어떤 그 재구성할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겸재준입니다. 그래서 이 내연산 용추골은 우리나라 진경산수화의 화풍이
만개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